보세요. 이거 제가 여러 군데 가봐야 되는데 우리의 행동은 다르죠. 우리는 그 얼마라 그랬어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내 투자. 여기 보이시나요? 광주 송정역. 근데 오늘은요, 제가 혼자 광주에 온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저희 사회초년생 열풍님들과 함께 와 있습니다. 제가 5대 광역시 중에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찾다가 이렇게 광주로 오게 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열풍님들과 함께 하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제가 발품을 파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네, 여기가 광주 신창동 3차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입니다. 네, 단지 주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신창 3차 부영 아파트 단지예요. 여기도 근데 이제 지하랑 아파트랑 연결은 안 돼 있고요. 단지가 지금 1700세대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살기는 되게 좋은 동네 같아요. 초등학교를 보면 이제 신창 초등학교 여기랑 이렇게 다 이제 신창 초등학교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첨단 지구가 있습니다. 동간 거리가 넓은 편이라 가지고 동과 동 사이에 차이는 크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1층이 지금 현재 뭐 1억 9,500 정도 라고 얘기를 하고 전세는 지금 1억 7,500으로 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경, 그러니까 살기 굉장히 괜찮은 그런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억대 초반으로 좀 거래들이 됐던데 넓은데 괜찮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중층이 사는데 2억 초반짜리 이제 금매 사는데 여기 신창동에서 그럼 전체가 그래 제일 많아요. 왜 그런 우선 여기가 27평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30평대. 그리고 가격도 제일 싸고 그리고 입지 조건도 청단하고 서안 쪽으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1지구가 이렇게 청단에 떴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2지구로 넘어갔었거든요. 다시 1지구로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1지구가 좀 뜨겁긴 하죠. 그러면 청단 1지구 쪽에서 투자한다면 어디가 나올까요? 자본금이 투자. 저희는 지방인데 투자할 때는 자본금을 지금 여기 정도만큼 생각하거든요. 4억천. 그러면 이쪽은 될 것 같아요. 네, 이쪽 청정 일지구에 투자하려면 무조건 포괄 아니면 이쪽 부영을 사셔야 되거든요. 네, 이쪽은 안 사십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하시기에는 여기 신창동 부영 상처가 낫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7,8천에서 1억 사이로 투자금을 하고 그럴 바에는 나중에 한 3-4년 뒤에 투자 수급을 거두기에는 청단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같이 저랑 같이 이제 갔다 왔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평으로만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매매가 굉장히 잘 된다. 지금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도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지금 거래량이 좀 줄어든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걸로는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다른 팀들을 한번 만나서 어땠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여기가 왜 거래가 많이 됐는지, 네, 왜 인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냈고 그래서 이제 첨단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첨단 쪽보다는 여기가 낫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가격. 여기가 지금 최소 투자금이 2천 그리고 많아봤자 한 4천, 4, 5천 이 정도면 어때요? 경화님도? 괜찮겠죠.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제 지방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네. 저희 다른 팀이 왔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땠어요? 아, 예. 중개사분이 설명을 진짜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궁금했던 말 한번 딱 얘기했는데 네.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수원지구랑 첨단지구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메리트가 생기면은 같이 좀 수요가 그만큼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지구에 비해서 조금 신축이다 보니까 수원지구는 네. 20년이 넘었는데 네. 여기는 비교적 수원지구보다는 신축이라고. 가장 금매가 얼마나 해요?
지금 아까 313동이 2억 1000? 2억 1000. 네, 2억 1000. 몇 층이래요? 2층이었나? 2층이 2억 1000? 비싼데? 지금 금매로, 네. 왜냐면 네. 아파트가 입구에 위치해 있고, 네. 주출입구에 제일 로열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금매가 2억 1000에 나왔다고, 아. 그거를 굉장히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여러 군데 가봐야 되는데, 우리 일동은 다르죠? 경원님, 우리는 그 얼마라 그랬어요? 금매. 1층. 1억 9천? 500. 엄청난 아. 차이잖아요. 내 투자금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부동산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군데를 가봐서 각각의 정보를 같이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갔던 그 부동산에서는 첨단 지구는 비싸다. 맞아. 그래서 여기가 낫다. 여기가 낫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첨단 지구가, 더 비싼지 우리가 한번 가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또 첨단 지구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부영 1차예요. 첨단 부영 1차. 한번 이게, 얘가 이렇게 돌아볼게요. 이제 아파트를 볼 때 딱 처음에 딱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요. 딱 지금 보면 이 지상 주차죠. 더블 주차를 돼 있거나 이런 거는 유심히 봐야 돼요. 그거는 되게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여기는 그리고 막 층수가 그렇게 높거나 그러진 않죠. 동강거리 이 정도면 넓은 편이에요. 네, 저희는 지금 첨단 부영 1차에 와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갔었던 신창동 부영이랑 약간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갭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날 거예요. 한 2억 1000? 전 그 면적이 어떻게 돼요? 31평 다용표. 그러면 아까 봤었던 거기는 26평 단위평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5평이 더 큰 거죠? 네. 근데 가격이 얼마가 더 비싸요? 5천만 원. 더 비싸. 전세는 얼마 정도예요? 전세 2.2억, 2.3억이요. 전세도 더 비싸죠? 근데 여긴 갭 차이가 조금 더 크죠? 5천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지금 전고점이 얼마예요? 매매 3.5. 3.5. 아까 그 거기는 매매가 2.6이 최고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올랐을 때는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갭 투자금이 여기가 조금 더 많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시세 차익을 노린다고 하면 여기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입지를 비교해 가야 돼요. 요거 하나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알았죠? 우리는 비교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질문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우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첨단이 되게 뜬다고 해서 왔어요. 많이 떠있죠. 부영보다는 여기가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이쪽에 분명히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순환선이다 보니까. 네네. 순환선이 지금 그리고 절반은 공사 중이고. 네네네. 나머지 절반이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여기 뭐 예전 거 되게 해갖고 꽃다리 있는 거 그걸 없어졌고. 안 하는 걸로 확정된 거죠.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순환선은 지금 확정이에요. 네. 확정이다 보니까 네. 요 이것만 보신다면은 네. 이쪽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라인 8차 네. 이쪽 뚜네 지금 저 여기 정확한 요 위치는 아닌데 네. 이쪽에는 하나가 생긴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역 생기는 주변으로는 분명히 한번 뜰 거니까. 저희 지금 중간에 도제 제 당 떨어져서 자 이제 생기가 돌고 있어요. 자 맛있게 먹을게요. 야 먹어요. 네. 부영 아파트 아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그 아까 봤던 신창동 부영 아파트보다 인프라가 좋아가지고 인프라가 좋아서 막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봤던 데는 여기가 지금 부영 아파트인데 굉장히 좋다고. 그리고 저랑 수연님이랑 봤던 데에서는 이 부영 별로다. 투자로서는 안 좋다. 실거주만 많이 온다.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완전히 극단적인 두 부동산을 다녀왔습니다. 뭐, 원우님이랑
경화님이 간 데는 집 보라고. 아, 여기 완전 싸다고. 여기서 지하철 2호선 뚫리면 엄청 가깝다고. 지하철 2호선 언제 뚫리는 거 얘기했어? 아, 언제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한 10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말이 달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오늘 우리 진짜 정말 지금 우리 밥 먹고 오긴 했지만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 들으면서 이제 곱씹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